간만에 추가 영상 분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의 추가 분석 영상은 알레시오 라스타니의 최근 두 가지 영상을 한데 엮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두 개를 한 대로 엮었느냐? 이 영상에서 그가 언급했었던 주요 지지 구간이 최근에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영상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죠.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및 달러가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를 공포로 몰아 넣었었었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중요 업데이트. 내가 봤을 때 올해 미국 증시가 작살날 것인가? 만약에 정말로 작살나게 된다면, 조심해서 봐야 될 구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될 지지 구간은 어디인가? 내가 봤을 때 절대 깨져서 안될 자리, 그 자리를 깨진다면, 나도 시장을 포기하고 나가겠다. 이 자리는 어디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미국 증시 차트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당연히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알레시오 라스타니 이야기하기를 나는 기본적으로 올해 말까지 증시가 상승할 거라고 본다. 그리고 전고점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죠? 하락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왜냐고?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나의 유료 채널 사람들에게만 공개를 했다.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한 이 사람도 리딩방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사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들 먹고 살아야죠. 이런 걸안 하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제가 그 손해를 보고 있는 1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 사람만큼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유료방을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미국 증시가 과하게 과매도가 되었다. S&P 500 차트를 보면은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쭉 미끄러져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와 동시에 RSI도 확실히 시장이 과매도가 됐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는 엄청난 극단적 공포 단계. 그래서 나는 앞으로 몇 주간 미국 증시상에서 굉장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 다시 한번 전고를 향해 달려가게 될 것. 최소한 화면에 보이는 여기 갭 4,400포인트 정도 상당의 갭을 메꿀 때까지는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나는 긍정적으로 미국 증시를 보고 있는데, 당연히 내가 틀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 기준을 뭘로 잡느냐? S&P 500이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만 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여기 있는 상승 추세가 아래로 깨진 다음에 4,1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일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기준으로 봉이 마감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첫 번째 강력한 위험 신호로 간주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 위험 신호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수 있게 해주는 추가적인 그런 또한 경보가 있는데 바로 다우존스 트랜스포테이션 에버리지 인덱스라는 지표인데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면 다우존스 운송 평균 지수 차트를 봐야 되는데 해당 운송 관련된 지수가 왜 중요하냐? 이 지수야말로 전체 시장을 알수 있게 해주는 선지표다. 선행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다. 경제를 바로 반영하는 지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S&P 500과 마찬가지로 추세를 깨고 내려와가지고 여기 있는 중요 지지 구간 14,100포인트 아래에서 봉이 마감이 된다? 그러면 완전히 상황이 정말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S&P 500과 함께 해당 다우존스 트랜스포테이션 에버리지 인덱스마저 주요 지지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면은 그리고 봉이 그 아래서 마감이 된다라면은 나는 모든 것을 팔고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아마도 안 깨질 것 같다. 다만 내가 하는 말은 절대로 투자 조언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분석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시오 라스타니 같은 경우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암호화폐 영상 분석에도 나왔었는데 강력한 반등이 나오게 될 것이다.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가 들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거시경제 관련해가지고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전전긍긍하게 만들었었으나 이럴 때일수록 반대를 본다.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알레시오 라스타니. 그러면서 다행히도 책임감 있게 자신의 기준을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올해 말까지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가 저는 궁금한데 그것을 공개를 하지는 않았었죠. 반면에 정반대 의견을 가진 니콜라스 몰튼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긴축 등전 세계 유동성이 씨가 마르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게 될 것, 여기다 경기 침체까지 겹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자, 과연 누구 말이 맞게 될까요? 정말로 어려운 시간입니다.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결국 선택은 우리들의 몫이다. 우리가 돈을 따든 꼴든 이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투자를 그리고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추가 영상 도움되셨다면 빛나는 미래를 위한 광주댓 오늘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